What's good YouTube? 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지난주에 커뮤니티란에 공지한 대로 이번 시간에는 일본 래퍼 아크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카마스 or die featuring John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크로는 정말 제가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네요. 카오노미를 마지막으로 찍고 거의 뭐 1년 만에 찍는 것 같아요. 워낙 뭐 한국 힙합 씬에도 좀 알려진 래퍼고 뭐 브레이크 더 레코드 같은 곡들이 워낙 좋았으니까 이 한국에서 힙합을 좀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크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고 친숙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이 카마스 올 다이란 이 비디오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번이고 리액션 비디오에서 얘기했듯이 언젠가는 이제 트래비 시대가 가고 드릴 음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번에도 아크로가 드릴 바이브의 음악을 갖고 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진짜 영국에서 왔던 이제 뭐 그라임이나 드릴 음악이 좀 서서히 전 세계적인 인기에 이제 그 올라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약간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트랩보다는 조금 생소한 음악인데 이게 여러분 통치나 트랩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런 드릴이나 그라인 같은 음악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또 트랩과는 또 다른 매력이에요. 비트의 어떤 전개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지 않고 뭔가 변칙적인 느낌이 또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데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크로의 카마스 올 다이 리터링 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존이라는 래퍼도 여러분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좀 유명한 래퍼? 떡상하는 래퍼라고 들었어요. Okay, here we go again. 저는 이 트랙이 제가 아크로 들은 곡 중에 랩이 가장 타이트한 트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랩이 좋다는 거예요. 톤도 멋있는 데다가 랩이 빈틈없이 진행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약간 무슨 야쿠자들끼리 대결하는 느낌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좀 뒤늦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용과 같이 게임을 얼마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야쿠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GTA만 열심히 하다가 그 용과 같이를 해보니까 진짜 저한테 새로운 세계가 약간 열리는 기분이라서 제가 지금 요즘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인데 약간 용과 같이 느낌의 바이브가 이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 약간 목소리를 긁는 듯한 랩핑을 하는 게 좀 특징이에요. 아크로가 존도 되게 톤이 좋다. 여러분들이 이 존 이분 리액션 비디오 요청도 좀 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어서 존의 리액션 비디오도 곧 만들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올스쿨 바이브도 느껴지고 되게 그 강조하는 듯한 플로우를 구사하는 게 좀 독특하게 들리는 것 같아. 래핑 진짜 독특해요. 오우.
아 진짜 좋은데? 에이 오케이 here we go again. 재패니즈들도 좋네요. 오케이 here we go again. 아 지금 칼이 없는데 칼로 대결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야? 지나가기만 했는데 대나무가 잘려져 있어. 이거 무슨 뭐 사무라이 스피릿 게임도 아니고. 아클로의 카마스 올 다이 피처링 존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저는 가끔 아클로의 음악들을 듣습니다. 워낙 뭐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서 카운오미도 좋아하고 브레이크 레코드도 오리지널 버전, 리믹스 버전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디프런맨 이런 트랙들도 좋아하는데 아 이번에는 진짜 아크로가 뭔가 좀 기존의 것들과는 완전 다른 아직까지는 생소할 수 있는 이런 드릴 바이브의 음악을 갖고 와서 너무 신선했어요. 확실히 누가 먼저 이제 이런 음악들을 가져와서 먼저 선보이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데 비트도 워낙 좋은데 두 사람의 래핑이 워낙 하드하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채워지니까 뭐 제가 한동안 막 뭐 클라우디랩 막 이런 것만 듣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빡센 랩을 들으니까 이 마음에서 막 불꽃이 뭔가 타오르는 듯한 그런 뭔가 뜨거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재밌는데 아 또 이거 보니까 용과 같이 게임이 자꾸 생각나서 제가 요즘 그 게임에 굉장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으로 게임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자꾸 나게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